안녕하세요. 광명시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재석천왕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검사를 보다가 느닷없이 진짜 경찰이 왔다.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뭐 잘못을 해서가 아니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 길을 가는 걸 막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할까?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경찰이 왔는데 나보고 가재. 그래서 나요? 왜 가요? 그러니까는 가야 된대. 그래서 손님 보다 말고 진짜 갔어. 그냥 간단 거니까 옷만 입고 조사만 받으면 나오면 된대. 그래서 네 하고 들어갔거든요. 갔는데 거기가 세상에 경찰서가 아니야. 생각지도 못한 곳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게 있죠. 그 경찰이 가면서 그런 거야. 울지 마시고 진정하고 그냥 가셔서 이게 들어갈 사건도 아니고 뭐도 아니래 나보고. 근데 나보고 왜 여기를 가게 되는지도 모르겠대. 근데 가서 이런 거를 이렇게 재판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네 하고 갔어. 근데 정말 경찰서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법정에 서게 되더라고요. 거길 가서 법정에 섰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으면 죄를 받겠죠. 근데 물론 죄가 없었으니까 바로 나오기도 했겠지만 이게 시일이 좀 걸리더라고. 거기 들어가면 경찰서하고는 틀리게. 왜냐면 아닌 걸 증명해야 되잖아. 명백히, 그죠? 그런데 그 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보잖아, 내 제목하고 잘못한 거를. 근데요, 여기 왜 왔니? 나보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참 순진했지. 몰라요. 저보고 오라 그래서 왔고요. 저 그냥 얼떨결에 집에서 옷 입고 왔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어떠한 나를 시기하는 분께서 어디에 이런데 무속에 의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분은 나에 대해서 몰라. 근데 거길 가갖고 의뢰를 했어. 내가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죄가 있었고 뭐가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피디님께서 내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당당하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쟤 내 돈 떼먹고 쟤 내 거 저기 했고 쟤 저기 나쁜 년인데 그러면은 손님들이 올까요? 과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더 어떻게 보면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셨을 텐데 맞아요. 그 안에서도 유명해진 거야. 정말 들어가 봤는데요. 별의별 사람들이 벌을 지고 재판을 받더라고. 나 신세계 갔다 왔잖아. 근데다가 거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도 정말 사기를 쳐갖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꿈으로 받았었어요. 솔직히 그때 생각지도 않게 애동인데 딱 받아갖고 어디 기도를 가자 어떤 선생님이 그러셔서 따라갔다 오는데 꿈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는 모텔인 줄 알았어. 모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있잖아요. 불륜 저지르는. 나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신랑이 불륜 저질렀는지 알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내가 그 다음날 일어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님이 느꼈대. 저 보살님이 저길 왜 가? 왜 경찰들이 와?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제가 재판이 끝나고 무혐의 처리를 받고 나올 때 그분들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7년 동안의 단골이셨어요.